방산주, 뭐 엔터주, 게임주들 좀 보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네, SM입니다. SM. 네, SM을 이제 다시 사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그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SM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2010, 지금 제가 차트 켜지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2010몇 년이었는데 그때 그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올라가려면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쉬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쉬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바로 올라갈 수가 없고 이때요. 2010년이에요. 2010년 그 계속 저점부터 얘기하면 2008년에 금융 위기를 맞고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거의 팬데믹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었죠. 거기서 여기 표시된 거는 700원인데 오 진짜 700원인가? 700원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5만 원을 가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쉬었다가요. 그리고 이 RSI가 고점에 들어갔었던 2010년 이말 거기서 2011년 갔을 때도 여기서 한번 빠져나온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 여기서 10개월 선이었죠. 딱 여기 지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밑에서 세 번째 레벨업. 뭐 이거를 그저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그 있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걸 대입하면 1, 2, 3, 4, 5예요. 보통 5번이면 마무리가 돼요. 상승파 3번에 하락파 2번 껴서 뭐 이걸 거기 그냥 껴맞추기 나름이에요, 사실 엘리어트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돼서 이 정도까지 여기 뭐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 시세까지 이어진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늘어져서 이 부분이 되게 약하게 보이는 건데 이거를 좀 좁혀보면은 이거 좀 늘려보면은 이게 이 조정이 2012년부터 10년간 이어져요. SM이. 그쵸? 10년 동안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요게 어떤 정석적인 이 상승세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빼줘야 돼요. 이렇게. 이 과열권을 빼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2021년도 말에도 얘기 드린 게 SM 너무 좋은데 에스파 NCT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두 명의 조합이 HOT SES를 능가할 만큼 SM의 역사상 가장 최고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과열권에서 일단 빠져나왔잖아요. 2021년에 과열권이 들어간 게 얼마 만이었나요? 2012년 이후에 9년 만이었어요. 9년 만에 그렇게 뜨거웠던 자리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당연히 9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9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9년, 10년 만에 되게 뭐그 계속 그동안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길거리에서 너무 이상형의 여자를 발견했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아주 자주 생기진 않잖아요. 나의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이런 순간이. 그 정도로 두근거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일단 과열권에 식었고 거기 아까 똑같습니다. 2010년이랑 10년, 11년이랑 10개월 선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그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NCT가 BTS가 만약에 그뭐 군대를 멤버가 하나둘씩 간다면 그 다음은 바로 다음 타전 지금 거의 NCT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다시 새로운 정말 두각을 나타낸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퍼포먼스로 봤을 때 NCT가 거의 BTS에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보드까지 갔거든요. 이 NCT조차도. 근데 NCT는 희한한 유닛인 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멤버가 정의가 안돼 있어요. 왜냐면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NCT 여기 127이 있고 NCT 드림이 있고 NCT U가 있고 웨이 V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어떤 한그이 그룹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 NCT 127에는 10대들이 있는데 여기서 10대에 해당되는 멤버는 여기에 속해 있었다가 다시 또 NCT 드림에도 속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뭐라 약간 그 유니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평행이론처럼 요쪽 세계에도 살다가 요쪽 세계에도 살다가 요쪽 세계에도 살다가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이 다니는 그 분이 마크 이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는. 근데
이게 지금 가온 연간 지금 다른 실적도 나왔는데 이제 가온 차트에 연간 앨범 차트 탑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가온에 들어가 보시면 연간 탑 5가 NCT 127이 2위고 NCT 드림이 3위, NCT가 5위예요. 물론 여기 중복되는 멤버도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NCT라는 유니버스 아래 여러 가지 그룹이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SM은 다 이런 그룹이 많아요. 에스파는 아예 아바타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에스파 4명 멤버가 아바타가 한 명씩 있어서 총 8명이 있어요. 가상의 그 멤버까지 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스타일의 그룹들이죠. 그리고 NCT, NCT 127, NCT 드림, 웨이브이. 웨이브이는 중국에서 활동한 NCT예요. 이것도 이 위성 그룹이죠. 여기서 지금 이 각각의 앨범에다가 단체로 낸 앨범까지 판매해서 2021년에 판 게 1,091만 장이 나왔습니다. 요즘 같이 이런 그 옛날에 무슨 신승훈, 김건모씨 그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91만 장을 팔았다고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NCT의 이 앨범 판매량의 이 파워를 보여줬다. 그리고 에스파. 에스파는 첫 앨범인데 판매량이 57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 57만 장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NCT가 워낙에 지금 그 너무 그룹이 많고 다 합쳐서 천만 장이 넘어서 그렇지. 지금 그래서 NCT 지금 저기 서울가요대상의 대상을 또 NCT가 수상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신인 에스파랑 해서 이 둘의 파괴력이 대단하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대한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맨날 있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타이밍. 네. 오프라인 공연에 기대감이 아무리 불고 이랬더라도 2021년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죠. 살려면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10개월 선. 만약에 10개월 선 이탈하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20개월 선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SM의 어떤 그 지금 스토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다 전이가 됐거든요, 이미.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의류주, 신발주가 날아가고 있고 신발주 스니커즈 만드는 회사들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던가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급락했습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SM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언택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공연을 원래 그 주력으로 하는 이 가수들 뭐 아바타로 영원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SM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6만 원 전후반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에서 2012년에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 만약에 이 모습이 나오면 정말 크게 갈 수 있죠. 말 그대로 증권사 목표주가 보고서 지금 10만 원짜리 나오죠. 6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지금 목표주가랑 괴리율이 엄청나죠. 근데 그것도 달성 가능하다. 2011년에 데자뷰를 만약에 이걸 일으킨다면 가능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서부터 따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마지막, 뭐 이걸 또 껴맞출 수도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의하면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고 클 거예요. 그게 간다면 이제 10만 원가량 근접했을 때 팔면은 아주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까지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시장 상황은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 조금 반등의 좀 기미가 보인다. 뭐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아주 보통은 저렇게 10개월 선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련한 종목입니다. 네, 크래프톤은 어떻습니까? 아, 크래프톤 다들 기대하시는 분 많았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당분간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뭐 어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크래프톤은 지금 우리 사주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우리 사주 보통 자기 돈으로 안 사고 직원들이 대출해서 사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지금 대출해서 샀는데 1인당 손실 금액이 5,465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 사주 대출을 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 이 그 신용 미수랑 똑같아요. 담보 비율이 유지가 안 돼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강제 처분이 돼버려요. 지금 회사에서는 그 예수금을 더 넣어주겠대요.
근데 예수금을 넣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결국은. 계속 빠지면 담보 비율 예수금 넣어줬어도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예수금을 넣어주겠다는 건지 그거는 그냥 임시 처방이잖아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되려면 그 두꺼비가 돼서 그 막아줘야 되잖아요, 콩쥐처럼. 저 두꺼비가 돼서 막아주던가 아니면 독을 새 걸로 바꿔주던가.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인 건 역시 핵이었어요. 지금 계속 크래프톤 그 나올 때부터 핵 얘기 드렸는데 크래프톤 상장되기 전부터 핵 얘기 들었어요. 핵 얘기. 그 저기 1인칭 슈팅 게임 얘기하면서 FPS잖아요. 뭐 요즘에 지금 더 대회도 또 준비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치킨 먹자고. 근데 치킨 그 1인이 살아남으면 치킨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핵을 써버리니까 그때 말씀드린 핵들 뭐 지금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핵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은폐해서 건물에 숨어 있는데 건물을 유령처럼 와버려요. 얼마나 열받아요. 은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이 원래 반동이 당연히 일어나서 핀트가 안 맞아서 나 좀 머리를 향해서 헤드샷을 맞더라도 약간 빗나가서 귀를 맞거나 이래야 되는데 반동이 없는 무반동 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상대방이 귀를 쏴도 나는 헤드샷 맞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핵들을 제대로 단속 못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역시나 지금 뉴스테이트 핵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자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에 1일 동시 접촉자 수가 45만 명이었는데 지금 30만 명이래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30만 명조차도 뭐냐면 지금 만약에 그 핵을 쓰다 걸리면 바로 계정을 날려버려요. 크래프톤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게임을 안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또 파요, 계정을. 또 판다고요. 근데 그 계정을 또 핵을 계속 단속해가지고 계정을 일반 밴한다고죠, 밴. 밴을 했는데 밴당했다고 하잖아요. 밴당했는데 그 사람 계정을 또 파요. 그리고 지금 밴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정을 또 그러면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계정을 파고 또 파는 거를 합쳤는데도 동시 접촉자 수가 45만 명에 30만 명인 거예요. 1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15만 명이 줄어들어서 이 30만 명의 수치도 대부분 핵 쓰다가 밴 당해가지고 다시 판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얘네들은 아이폰 탈옥하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핵을 단속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을 안 해요. 왜 나 정상적으로 게임하려고 이제 뭐 우리 가족들끼리 뭐 그러신 되게 젊은 세대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엄마랑 딸이랑 아빠가 가가지고 헤드폰 끼고 막 같이 팀플레이 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렇게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PC방 갔다가 구정 때 PC방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게임 바꾸고 와요. 차라리 리그 오브 레전드 하자. 우리 저 바꿔버리자. 1인칭 슈팅게 하지 말자. 아, 왜냐면 숨어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나 죽으니까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는지도 모르고 그 너무 열받잖아요. 이 핵단속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 접속자 수도 유지를 못하고 동시 접속자 수 지금 있는 것도 핵 쓰는 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핵 문제를 안 없애면은 단속을 못하면은 신규 유저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지 거기다 뭐 그 아이템을 사고 스킨을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게임이 넥슨이라는 회사처럼 다양하지가 않아요. 넥슨은 예를 들어 바람의 나라 같은 그 저기도 있고 MMORPG도 있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그런 아케이드 게임도 있고 카트라이더 같은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레이싱 게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같은 네. 그런 회사도 그 게임도 있고 네, 네. 크래프톤은 완전히 FPS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걱정되던 그 흐름이 네, 지금 네. 그대로 나타나 버렸다. 그래요. 자, 뭐 오늘도 우리 신일섭 수장과 함께 오늘 또 못했나요? 주식 이론과 또 전래동화 비유를 통해서 종목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이렇게 또 분석해 봤네요.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